얘기하고 있어, 상가 좀. 아, 네. 여러분 드디어 제 월드가 왔다요. 베이나는 이별 다음에 부를 때 아까 불렀는데 못 부셨구나. 커피 사달라고요? 커피? 돈 커피 줘요? 커피 먹어? 아니야, 여기서 누가 커피 사달라고요. 아. 커피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죠. 아하!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꼭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됐죠? 복면가왕. 솔직히 나 복면가왕 진짜 나오고 싶거든요.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저처럼 막 무명 발라드인데 그런데 나가면요 좀 인지도 생기고 해서 제 두 다음 막 앨범도 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복면가왕 나오고 싶은데 나가게 해주세요. 복면가왕 피디님이랑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저 지금 나가게 로비 좀 해주세요. 완전 무명이에요. 저 6년 동안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고음 발성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요? 제 주제 가르쳐 드려도 되는지. 근데 그냥 힘을 많이 빼야 돼요. 노래할 때 제가 옛날에 무식하게 첫 연습실 다닐 때 오목교에 그 모티브 실용음악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네? 최근 오빠가 분명한 피디 안 나고요? 진짜? 그럼 여러분이 이따 막 해줘. 저 좀 나가게. 아, 어떡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저 기왕짱인데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절친이에요?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랑, 그 남의 기억들이. 너무 질렀어, 너무 질렀어. 아, 나 짱 좋아. 이런 거 막 노래하고, 막 여러분들이랑 놀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내 스타일이야. 귀 뜨셔야 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여자 귀로 하니까 되게 높네요. 또 뭐 할 거야? 아미니나 아기는 모유수유 할 거냐고요? 지금 아기라니요. 액 분유값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 평소. 어? 진짜요? 저 지금 복면가왕 피디님이 이거 보고 있다고. 저 잘 보고 있다고. 아닌가? 장난인가? 낚시인가? 팬들 여러분 장난친거죠 지금. 아, 불안하고요. 저 진짜 진지한데 제 일인데 장난치면 나 삐지는데요. 형부 같대. 별풍선 감사합니다. 에휴, 아, 낚시구나. 나 눈동자 이렇게 깨뜬거 봤어요? 고함이사 나 대성학원 자꾸 나오네 얘들아. 잘 살고 있니? 대상하고. 나 때문에 내가 맨날 학원 다닐 때 노래 부르고 다녀가지고. 아이스 네 불렀어요. 오자마자 불러서 목도 안 풀렸는데 불러가지고 좀 망했는데 부르긴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비글이라는 소리? 저 예전에 비글, 근데 비글이 좀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멜론 7금 또 3이야? 오, 대박 사건인데요? 봐도 되죠, 잠깐. 나 지금 핸드폰으로는 왜 안 보이지? 이걸로 봐야 되나? 아, 아니 핸드폰에는 그게 안 나오네요. 아미씨 아미TV 하신 거 있냐고요? 있죠, 뭐든지. 일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준 사람 없는데. 뭐라고? 내가 대성학원 다닐 때 무슨 뭐라 뭘 줬다고? 민증 사진을 내가 널 왜 줘? 네가 왜 가져갔어? 나 그때 성형 전, 뭐. 버려라. 알았디? 제발 버려주길 바래.
아 미치겠다. 광고. 아 이런 거 어떡하지? 나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안 했어요. 그래 안, 우리끼리 아는 걸로. 아니에요. 장난치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쉬,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비밀 우리끼리 하는 걸로. 아, 코만, 코만 했어요, 코만. 그래요. 코만, 코만 살짝 했어요. 근데 이게 쉴드가 안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수술요. 그 처음 할 때 거기서 저를 신경을 별로 안 썼는지 여기를 막 여기를 찐 거예요 코를.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하는데 생방 라이브 하잖아 인기가 막 하는데 모니터 하면은 나보고 말하지 말래. 아 그러니까 입냐면 안 되는데. 아 뭐 어때 요즘 성형 뭐 다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 노래하는데 코 밑에서 잡으니까 카메라 감독님들이 잡으시니까 코 여기 갈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코만 했어요? 코만. 아무튼 치킨 뭐 드시냐고요? 치킨 국내 치킨인데 저거 먹으면 방송은 어떡해요? 아니 저 어릴 때랑 똑같아요. 그치? 얘들아 나 아는 친구들 여기 있니? 조만 아미씨 뒤로. 아 네. 이어폰 길입니다. 길어요. 그, 아, 본인 소리 듣는 거 좋아요? 노래 안 할 때는 벗으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중이 잘 돼가지고. 아, 본인 목소리로 더. 저는 여러분께 집중할 겁니다. 아미야 그때 내 버스 사진 유포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말래. 야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어릴 때 진짜 이상하게 떠먹었잖아. 유포 안 한다 그러면. 100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우리 다운 돈 돈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유포하지 말라고. 아마 치킨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시간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와. 응? 저요? 아 제가 철이 없는 겁니다. 아 민철기 PD님이시라고요? 그분 이름이? 아 네 철기 민치, 형 민철기 PD님 저 한 분만 철기 형이 저 개그맨 뽑아준 PD. 아 여기서 이미 다 들었어요. 창현 작 아 제가 자꾸 작품 얘기하는데 우리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좀 곰돌프 같은 남자 좋아해요. 여기 계신데 임자 있으시니까 패스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드셔도 되는데 그럴까? 실장님 같이 먹을까요? 매니저 매니저님 실장님. 어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여러분? 저분도 되게 웃겨요. 실장님. 왜 치킨 먹어요? 같이 먹어요. 에이 왜 스스로하고 그래.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안 드신대요. 왜냐면 실장님은 요거 성에 안 차. 우리 실장님은 한 마리 다 먹어야 되거든요. 티땅님 마동석 닮았어요. 근데 진짜 실장님 얼굴 되게 작은데 곰돌이프 같은데 태권도 하시다가 태권도 했는데 그만둔 뒤로 살이 이렇게 쪘다고. 아 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오시네. 어 실장님 밖에서 모니터하고 있대요. 곰돌이프 나 진짜 이상형이에요. 집에 곰돌이프 놓고 자요. 아 진짜 아니고 표정이 되게 성격 좋으세요. 막 이렇게 커가지고 팬 활동하는 거요? 모르겠어요. 저 팬클럽도 없거든요. 우리 실장님 보여드릴까요? 실장님! 아, 안 오셔, 안 오셔. 아메리카 방송에도 돈 잘 벌 듯? 아, 그래, 그런가요? 가서 하지 말까요? 아, 근데 이거 앞에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게 생겼는데 못 먹는 같이 오면 먹어야지. 선글라스도 있네. 어! 아미 3위? 어디 3위요? 좀 건방져 보이네요. 매일 나는 이별 앨범 갖고 싶다고요? 아 진짜 저 솔직히 이거 오늘 여러분의 이렇게 저 이뻐해 줄지 몰랐는데요. 환심 살려고 막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바리바리 이거랑
나 이거 다 드리고 왔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갈 때까지 가시면 나가시면 안 돼요? 솔직히 잠도 안 오잖아요. 다들 외로운 밤. 외로운 밤이죠. 외로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진짜 3위 안 온다. 와 3위. 와 진짜 3위네 이거. 3위의 급상승. 마룬파이브 이긴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너무 무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진짜. 와! 오 천상에서 나 너무 네가 불렀다. 천상의 대박 감사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 맞죠? 근데 저 28살인데 좋잖아요. 나 있는데 저 방송 하는 거 좋아해줘서 이거 주신 거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지금 몇 분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같이 우리 몇 분이서 있는 거예요? 응? 나 동안이라고? 나 용띠예요. 우리나라는 빠른 이렇게 3천 몇 명이 있다고요? 계시다고요? 와 대박 사건이다. 와 진짜 행복. 여기 이거 방송하는 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는 거. 여 진짜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사천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좋다. 아 누적이 3만 실시간. 그 재미 없어서 나머지 26,000 분들 나가신 거예요? 아 왜 28개 가도 감사합니다. 아 누적수? 아 맞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나가셨네. 글래머가 아니에요. 다 페이크예요. 뭐 이거 언제 먹어요? 지금 먹어요. 와 용띠 뭐 누적 3만원 먹었다고요? 아 뭐 이렇게 페이크해 웃고 그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다 조금씩 페이크 하잖아요? 응? 아, 저는 지금 기존의 여자 BJ 여캠이랑 지금 합방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되게 유명한 여캠이랑 합방하는 기분 아니야 나 지금? 그게 뭐예요 여캠이? 여캠 이제 여자 BJ랑 아 줄여서 어 근데 지금 약간 느낌이 계속 진짜 잘해요? 어, 너무 잘하는데? 진짜요? 아, 나 이거를 위해 태어난 여자 같아요. 얼마나 내가 굶주렸으면은 이게 방송에 굶주렸으면은 와서 아주 그냥 어 먹읍시다 네 뭐가 9위 됐어요? 여러분들? 응? 아까 그 급상승. 아. 나미야, 이제 자러 갈게. 어, 안녕, 언니는 자. 반가워, 얘들아. 젓가락 내가 가져왔는데. 젓가락이요? 아, 젓가락 좀 안 써야죠. 쓸까요? 아니, 두 개 가져왔어요. 네, 여기 쓰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먹으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아, 먹방인데. 아니야, 저 페이지 했었어요. 제가 4대 페이지로 2010년 3월 27일 날 생방송 뮤직뱅크로 데뷔했어요. 맛있게들 먹으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제가 치킨을 손으로 먹어야 돼서. 응? 물티쪽? 응? 물티쪽? 물티쪽이야? 네, 이따가 필요. 이따가? 이쪽으로. 해서 딱. 맛있다. 여러분, 맛있겠죠? 아, 먹방 비주얼인데, 이거? 껍질 떨어질. 껍질 맛있는 거예요. 아니죠? 껍질 맛있는 거? 언니만 잘하면 잘하지. 전 출발 드림팀 뭐 다 나갈 수 있어요. 체력도 좋아서 달리기도 잘해요. 막 빨리 달리기 막 빨리 그 찜차를 뛰는 거 막 다 해요. 아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발레? 발레는 어릴 때 적성이 안 맞아서 때렸었어요. 초등학교 때. 발레 했었어요? 해봤죠. 발레 해봤는데. 유연해요? 네? 유연해? 저 진짜 유연해요. 다리 다 찢어요. 90도로 지금도? 응. 일단 담요 있으니까 한번 찢어볼까 해서. 아 그런 것도 아 그거 안 되나 그러면? 담요 있으면 찢어도 찢은 티가 안 나. 아니지 좀 이렇게 치마 입었으니까 이렇게 가리고. 지금 하지마? 먹기 전에 해보자. 어? 먹기 전에. 아니면 먹은 다음에 힘들 수 있어. 아닌데? 아,
담요가 있으니까. 응, 치마 입었으니까. 아. 자. 이거 보여주면은 나 이제 출발드림 팀이나 그런 아육대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별거다 하긴 하다 그죠? 이런 거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좀 그렇지 간이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찢어도 티가 안 나잖아. 나 찢어요 근데 우와 잠깐만 이것 때문에 안 보인다 카메라 진짜 찢었잖아 이게 다 일본 그거 같아 괴물 네 이거 치마 입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조심히 올라오세요. 대박 무용과 출신. 네? 어. 원래 했는데 태권도도 하고 태권도도요? 네. 아까 이종 격투기도 했다면서 복싱 못하는 게 뭐야 노래 잘해 저 돈을 못 벌어요. 돈이야 또 음악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또 돌아옵니다. 해. 나 다리 찢었는데 반응 있어요? 아 장난 아니었죠. 잘했죠. 어 장난. 장난 아니었지. 와. 이런 거 하니까 좀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도 저 잘합니다. 혹시 방송 KBS나 SBS, MBC PD님들 보고 계시면 저 하는 시킨 거 다 할 테니까 다리도 찢고 방송 위해서 다리도 찢고. 야 의외로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아졌구나.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 옛날에는. 솔직히 노래만 하고 싶어 노래만 노래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되게 무료 연습만 많이 했어요 연습실에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길로 쫓아다 보니까 가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와 나는 가수하는 것만으로 행복해 이러고 어릴 때는 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니까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너무 살았는지 28이 됐는데 재산이 없어서 그래서 미래를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죠. 현실형이 됐구만. 그쵸. 어릴 때는 근데 아무 생각해도 저는 근데 그때 배고픈 시절 막 진짜 막 돈 없어가지고 도시락 라면 아시죠 여러분? 그거 두 개 먹었어요. 배에 안 차가지고. 그거 원래 싸다가 350원인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진짜? 그거에다가 서두환 남이 두원 오빠랑 친한데 서두환 씨랑? 예. 네. 다 친하네? 감성 파이터. 두원 오빠 놀이 들어가잖아요. 동호 오빠가 복싱 가르쳐줬어요. 잠깐. 제가 어떻게 복면가왕에 꽂아요. 복면강도라도 한번 제가 추천을. 네? 멍미 자막 멍미. 진짜? 동호 오빠 복면가왕 나왔어요? 부럽다. 팬클럽이 되셨대 다른 분이. 감사합니다. 아까 형부랑 닭도리탕 먹었는데 형부가 사줘가지고 말은 안 했는데 닭다리를 두 개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 저 안 먹었습니다 닭다리. 아니 아까 형부가 혹시 주변에 저희 오늘 품집이 나간다고 하니까 뭐 주변에 연락 온 사람들 있어요? 아까 연기자 친구들 최태환이라고 어? 지금 최태환이라고 밤을 걷는 선비 있죠? 아 밤선비? 네 밤선비에서 막 선비 막 그 뭐지? 그 이준기 씨 밑에서 있는 팀부름 하는 최태환 네 최태환이라고 뭐래요 거기서 나온 친구인데 연기자니까 촬영 대기 중인데 아 지금 보고 있다고? 네 아프리카 보고 있는데 넌 아웅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친구 내 방송 봐요? 거기서 최태환 어 맞아 최태환 모델 출신인데 연기하는 다 아는데? 걔가 촬영 대기 중에 보고 있다고 살 그랬어요. 맛있는 구이 먹어야지. 이것도 다리인가? 응, 태태한 나오네. 그거 미니 다리. 여러분 저 친구도 이거 아프리카 TV 팬이래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팬클럽 가입 해줘요, 태한 씨. 팬클럽 없어요 저. 아야 우리 방송. 봉이래 봉. 우리 묶음 보람이 있네? 묶음 머리, 이거 말총머리에요, 이게? 이거요? 원래 오늘 샵에 샵 같았다니까? 머리 이쁘다고 난리 났어요. 촌스럽게. 머리 이쁘다고 다들. 응, 밤선배 지금 출연해요. 거기서 이중기 씨 친부름 하는 그 장희진 씨랑 같이 나오는 그 친구인데 연기도 잘하고 친구가 대성해라. 몇 살인데요?
걔 원래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인데 나이로는 걔가 또 89년생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동생인 것처럼 하지만 뭐 그냥 친구. 2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썸이 있겠네. 저랑 썸이요? 응. 아니요. 그냥 친구는 없잖아. 이성인데. 그래서 그냥 친구여서요. 연락 술 한잔 한 있어 없어요? 네? 술 한잔 한 적이 있어 없어? 술 한잔이요? 술 한잔 한 적이 있어 없어? 있긴 있죠. 아 단둘이? 아니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네,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어가지고 또 자꾸 친구의 사촌 동생인 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데? 아니요. 태한이 목소리 떨렸는데? 아,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서 썸 만들면 나야 고맙지. 미안하다. 널 팠다. 근데 아까 주변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안 만들려고 할 것 같아. 저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할 것 같아. 저요? 성격이 좀 정신상 나와서. 아, 그런 것보다 그냥 왠지 모든 남자한테 다 친절할 것 같은. 제가요? 아니에요. 저 되게 도도해요. 그 뭐 성형. 아, 그 성형 얘기 좀 하라고! 진짜! 성형 얘기. 성형 얘기 본인이 했어요? 아, 나도 모르게. 응? 나도 모르게. 나 친구가. 에이, 또 한 번 또 왔는데. 왜? 지금 하면 사람들이 또 성형했다고 할 거 아니야. 아니, 성형 요즘은 기본이지. 저도 남자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네, 초등학교 때 다 합니다, 남자들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얼굴이잖아요. 제가 병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 했는데요? 코요, 코. 코? 이게 한 개 이거라고? 두 번 했어요, 심지어. 두 번이나 했다고? 의사 고소해야겠네. 네? 두 번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고 싶어서 전 병원 가서 선생님. 아니 정말 두 번 했어. 코 두 번 했어. 왜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성형물 먹고 어떻게 한 건지 알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꿨죠. 근데 코가 원래 그 코가 그 코예요. 저 어릴 때 사진 보여줄까요? 비슷해요. 맥주요? 맥주 조금 있다가 한잔 할게요. 근데 지금 지금 새벽 1시잖아. 급상승 키워드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진짜 필 받으면 그냥 맥주 한잔 하는 거지. 응? 필 받으면 맥주 한잔 하는 거지. 하는 거지. 치맥이니까. 아, 근데 허락하시면 마실게요. 여기 분들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도 계실 수 있는데 건방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방송 못해. 그래요? 90대 할아버지가 방송 볼 수도 있잖아. 나도 콜라 먹고 싶은데. 뭐가 나 콜라 뭐 안 먹어. 조심 조심 다친데잉. 됐지. 손가락 했네요. 손가락 했어. 손가락이요? 네, 액자 방송한다고. 우리 보이드 바이 박철의 형경쌤 고마워요. 빌린 돈 많은데 나중에 드릴게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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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설마. 아 진짜로? 1위 했다고? 급상승? 멜론 급상승 1위. 오, 아이씨, 아, 오, 오, 야, 너 여기서 오늘 자고 가. 잠깐만, 뭘 자? 안 자고 계속 밤 새야 돼. 라면 먹고 가, 라면 먹고. 와, 대박이다. 야, 이게 뭐야? 야, 시청자분들 대박이다. 와, 해냈다, 해냈어. 캡처, 캡처. 어떻게 찍어요? 저거? 이거 좀 찍게 해주면 안 돼? 멜론 급상승 키워드. 와, 1위. 1위. 실시간 급상승 멜론. 탑. 와, 내 얼굴 왜 나오니? 1위, 1위. 이거 와, 진짜. 보통 핸드폰이면 막말로 쩐다. 핸드폰이면 보통 캡처하면 되는데 모바일로. 아, 얘가 그래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왜 내게 안 되네.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내려줘. 나 얼굴 같이 나오게. 이거 아프리카 이렇게. 아, 이렇게. 같이 나오게. 아니 보통 모바일로 들어가서 캡처해야지 이걸 찍네. 얘가 나이가 있네. 우리 약간. 여러분 아직 아날로그 아날로그 세대가 있잖아요. 아, 좋아요. 이 급상승이 또 바로 감사합니다. 실 차트에 바로 그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실시간 차트가 걔가 된다고요? 급상승 반영이 되는 거지. 급상승 1인데 그 정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멜론 탑백 그런데도 1조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음원 사이트를 모르는구만 나보다. 아니 안 올라와서 난 맹렬가 차트에. 차트에 안 올라오는 노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차트에 노래 안 나왔어요. 제가 노래가 좋지 않았는지 실시간 그러니까 왜 실시간 차트가 나오잖아요. 탑100 이렇게. 탑100 안에 든 적이 없다고? 없죠. 이 노래 반영이 되죠. 급상승이 됐으니까 그거에 스트리밍이 반영이 되는 거지. 우와 신기하다. 그럼요. 만약에 진짜 멜론 차트 그 실시간 차트 100위 안에 들어가면 나 진짜 대박
여기서 진짜 시키는 거 다 하려고. 그럼 그거 이분들 이상한 거 시켜. 아 이거 할게 이거 턱 이거. 아 좋다. 아 기가 막히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이 정도로 저희 그만할게요. 저희 오늘 무섭습니다. 아, 너, 여러분들 오늘 영광이죠. 그냥 요 정도로 그냥 그만할게요, 여러분. 네, 이 자체가 영광이죠. 아, 이 정도로가 아니고 오늘 대박인 거지.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도훈수님. 오빠 사랑해요. 도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요? 제 하트송 때 급상승 1위하고 제시, 나서? 제시 방송 때. 아, 실시간 검색 1위하고 나서. 아, 진짜요? 나도 그럼 올라갈 수도 있나?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것까지는 또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아니, 저는 욕심 없습니다. 아, 이제 축하 파티 여기서 합시다. 지금 3,000분? 3,000분 계신 분들이 저를 네. 안 싫어해주시고 예뻐해주시는 것 자체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요 그럼요. 팬클럽이요? 제가 만들어주고 얘기해요. 자 우선 2위 축하드립니다. 아 아프다. 매번 아, 죄송해요. 아 기름 닦았어요. 기름 닦았어. 해 끼부린 거 아니지. 여친 계신 거 알아요. 남친은 있어요? 저요? 아니요. 응?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 아니, 언제 누구나, 아, 누구나 다 있잖아. 아, 누구나 다 있지 않았나? 아, 이제 없어요? 이제, 아니, 이제, 아니,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이런... 됐어요? 나 미치겠네. 얼마, 제가 없어요. 방송 안 해봐서요.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꾸 자폭하네. 아니, 남자친구 당연히 있지, 있었지, 28년을 살면서 한 명도 안 사귀었다고 하면 그게 뻥이지. 그치, 뻥이지. 나이가 28인데. 그 있었어요? 아니, 많이 사귀, 네, 있었죠. 10번 넘게 사귀어본 적 있어요? 아이, 그 10번 아니죠. 10번은 안 남아요. 10번은 안 됐어요. 가장 길게 사귀면 몇 년? 아니요, 몇 년도 안 사귀어봤어요. 1년도 안 넘겼어요? 1년 정도 사귀어봤던 것 같아요. 아, 1년? 예, 그랬나? 여러분, 저, 채팅창에 민망한 자꾸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지켜줍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 19세로 전환을 하고, 10대 분들은 아, 이미 새벽 1시기 때문에 빠빠이 하는 걸로 하고요. 1시니까 2시까지만 딱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만 딱 55분 동안만 치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분들 안녕! 진짜 가요? 10대 분들 안녕! 빠빠잉! 빠빵! 가요? 10대 분들은 빠지죠. 근데 우리 방송은 거의 안 빠져요. 왜냐면 우리 방송은 성인들이 많이 봐서. 맥주는 역시 종이컵이죠. 아,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앉아서 받아요. 아, 예, 못 빠지니까 한 잔만? 에이. 아유, 어유 거품까지 욕심이 많네. 안 드세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럼 한 잔 드릴까요? 기벤테크니까. 아니, 그만 드릴게요. 아, 왜 그렇게 그러세요, 고개를? 자, 아, 방송이라서. 네. 자, 시작, 짠 한번 하시죠. 오늘, 여러분, 예, 멜론 급상승 감사드립니다. 짠! 맞지! 감사드립니다. 지화자, 26살 치고 찬. 애화로! 짠! 지화자, 짠! 짠! 원샷 첫잔? 네. 첫잔 원샷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술 먹이면 안 돼, 되나? 혹시 주사 있는 거 아니죠? 주사 같은 거 없죠? 깔끔하죠, 술 버릇? 아, 저 술. 소주 몇 병까지 먹어요? 그냥 두세 병? 코, 코. 네? 코, 코. 코, 이런 거 거품 나, 코. 딱. 두세 병? 네, 두세 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 주량은 우리 사장님이 다 키웠죠?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왜요? 지금 급상승 1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 올려야지. 아, 그래도 돼요? 핸드폰 이런 거 해도 돼? 핸드폰 해도 돼, 돼. 어, 내 RS 앨범 있다고요? 어, 누가? 어떻게 했어? 그거 안 파는데? 1위 기념 설정 있어. 아 진짜 그럴까? 우리 실장님 소환할까? 잠깐만요. 1위 기념해서. 그렇죠. 또 실장님이 또 숙소로 할 수도 있죠. 네, 실장님 연예계 데뷔시켜주려고. 야, 그래도 우리가 사무실 옮기니까 좋은 게 되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 다들 차에서 모니터 했거든요. 아, 잠깐만. 근데 저 밖에서 실기 하나 다 들렸어요?
다 들어. 너무 시끄러웠어. 어, 조윤철 실장님 맞아요. 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아시지? 아미, 아, 아미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해봤나 보다. 나 아트박스 실장님. 우와, 짱, 짱 좋아. 아, 오는데 기분 좋은 날 먹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노래하는 아미 치면 아미 인스타 나와요. 와, 근데 아! 아미 씨 인스타 이쁜 사진 되게 많다면서요? 저는 어플을 씁니다. 아, 인스타에 저랑 사진 찍어서 하나 올려. 아, 그래, 그래. 하나 올리자. 정말? 그러면은 좀, 그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죠. 우리 둘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멜론 실시간 급상승 1위 감사드려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SNS를 안 하니까 어떻게 찍어야지 이뻐? 3초 잠시만요. 3초 뒤에 쿤투비 로고 나오게 찍어주면 안 돼? 이거 저거 나오는 거야? 어. 오케이. 이게 3초? 오, 되게 포샷하다. 우와, 이거 대박. 펄 대박이다. 야, 너 대박 이쁘게 나왔어. 나는 유캠 퍼펙트를 씁니다. 여러분, 아이폰엔 유캠 퍼펙트예요. 인스타 지금 올려. 지금 바로 올려봐봐요. 지금 바로 올려봐봐. 여러분 기다려요. 근데 인스타 오늘 처음 뵌 분들은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실래나? 얘 오늘 나와서 한 홍보 한 600개 한 것 같아. 뭐야, 인스타 왜? 팔로우 엄청 늘었어요. 우와, 갑자기 이렇게 다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지금 여기 이렇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 보이 안 보이나? 아, 이게 반사돼서 안 보이나? 아무튼 여기 팔로우 하신 이분들이 지금 다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패밀리에요? 저요? 네, 저 아직도 그쪽 목도 삽니다. 예. 오호, 신기하다. 저 잠깐 인스타 할게요. 그 노란 머리 좋아해요? 응? 사진 같이 찍은 거? 저요? 아. 노란 머리 어딨어요? 노란 머리 인스타에 뭐 있더만. 아, 그래요? 저 초아님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멜론 좋아요 1826개 넘어갔대요. 그 뭐야, 그거 뼛속까지 아파. 진짜요? 되게 감사하다. 뭐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받으면 보답할 게 없는데. 노래로 주면 되지. 응? 가수는 받은 사랑을 노래로 보답하는 직업이에요. 짠. 저는 웃음으로. 아니, 혼자 옆에 있는 사람 솔로래요. 아, 선배님. 뭘 선배님이야? 선배님이세요. 방송이 8년 전에. 에, 저는 인터넷 방송 하는데요, 뭐.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에, 저는. 우리 서로 겸손겸손. 쉴 건 아니에요. 매일 하는 이별 아까 굴렀어요, 오자마자. 목 잠겼을 때.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리네어 예, 신인 래퍼. 예, 배치기를 잡으려고 나왔어요. 두루치기예요! 오늘 아미TV에 나왔는데 어, 되게 오늘 기분 좋네요. 진행해주세요, 계속. 네, 오늘 최근 씨랑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게스트를 남자분은 안 부르지만 이분이 입담이 대단하다고 제가 오늘 불러봤어요. 인사, 딱 인사해야죠. 어. 안녕하세요. 이제 배치기 시대는 갔다. 다이나믹 시대도 갔다. 다이옥신 듀오. 최근 시대도 간 것 같아, 최근 시대. 장난이에요, 잘못했어요. 술 한잔해요, 불러달라고요? 술 한잔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콧물에 맥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되었던, 우리의 사랑을 그렸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와. 가사 헷갈려가지고. 너무 좋다, 진짜. 있잖아요? 노래하는 기계. 아니야.
그 옛날에 알죠? MP3 CF에서 띡 누르면 노래 딴 거 나오고 틱 누르면 딴 거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잠깐만 아미야 너 89년생 아니지? 맞는데 88년생 아니지? 맞는데 아니야 아미야 잠깐만 내가 전체적으로 너랑 대화를 해봤는데 그거 알죠? 그 CF 뚝 막 바뀌고 뚝 바뀌고 너 지갑 어딨어? 에? 놓고 왔어요. 아미야? 밥 먹... 아 이거 맛 먹어야죠. 아미야 먹어야죠. 나이 아니야. 혹시 너 누나 아니야? 아니에요. 누나 용태 맞아요. 약간 누나 그러니까 반말하지 말라고 했죠. 아, 아니 아이리버 건가 아이리버 알지 왜 울어요. 마이마이 누나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게. 마이마이 아니지 왜 그래. 마이마이 마이마이지 마이마이 그냥 쫑그란 거야. 마이구미 마이구미 아이구미 아 에코 켜져 있어요? 아 에코 켜져 있구나. 아이고 그래 91년생도 다 아는 건데. 아, 8년 그런가? 정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와 근데 나 오늘 최초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적은 있었어요. 뭐 선배 가수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 나오면 근데 그것도 발매하는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12시에 공개면 11시부터 방송해가지고 급상승이 미쳤는데 8월 20... 죄송합니다 8월 27일에 불렀잖아요. 발매가 됐잖아. 근데 오늘 뜬금없이 2위를 찍은 거잖아. 나는 이게 최초라서 난 우리 오늘 아미한테 너무 고마운 게 요즘에 쿤TV도 조금 저희도 막 죄송합니다. 나가서 아무거나 나가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역주행 맞네. 아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역주행이네. 에이 설마 제가 주제. 아니 어떻게 보면 차트 역주행은 맞잖아. 2위에 뛴 인기?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 오늘 이거 너네 사장님이 보면 나 그래도 이뻐할까? 소주 한잔 사장님.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셔? 제 사장님이요? 40대. 아우 그럼 너 싱글이에요. 난 40대 이하라는 거 수다. 나는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우리 세대 차이 때문에 짱이에요. 인스타 사진 왜 안 올렸어? 아 밥 먹다 까먹었네. 네. 빨리 올려 빨리. I'm sorry. 핸드폰만 보면 그 사람 성격 알 수 있대잖아요. 너 참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액정 다 깨졌지. 뒤에 스티커 더. 액정 아니고 이거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 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 야 핸드폰 방탄.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 아 총 쏴도 안 깨지는 거야? 이거 방탄유리의 액정이야 이씨. 아 눈물 나. 아 미쳤나봐. 나 진짜 가끔 그래요. 방탄유리 뭐예요? 액정 보호필름. 네 액정 보호하는 거. 보호필름. 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는데 뭐 이름 뭐죠? 여러분 이름 뭐죠? 아이폰에 하나 두껍게 하는 거. 방탄유리. 방탄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여러분 제발 영상 남기면서 강화필름 여러분 제발 이거 페이북 영상 돌아다니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시즌 복가야 멍청하다고. 야 방탄유리 때문에 시즌 복갈 일은 없어. 멍청하다고. 아니야 넌 다른 것 때문에 시즌 힘들지. 아니 과거를 지우고 싶은데. 아 과거를 왜 지워. 아니 나 그런 마인드 별로야. 과거에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지워야 돼? 네 아니 나는 그런 거 싫어. 당당하게 하는 게 좋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인스타 올렸니 혹시? 아니요. 아 내가 한 번에 두 개를 못해요. 아 우리 편집하는 거 알지? 응? 우리 편집해. 한 개 감사하면 이게 그 풀 버전으로 올라가고 아까 본 거 있잖아 오프닝 때 편집해서 올라가거든. 아 진짜요? 코에 뭐 묻었는데 닦아주고 싶은데. 코에요? 거울이 있지로. 그거 닦아. 아쉽다. 화장실 오시니까. 아 에일리 씨는 9월 30일에 나오기로 했고요. 제시가 다음 주 화요일. 아까 근데 에일리 노래 너무 잘하더라.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올렸어? 아 맞다. 아 이러면 안 돼요. 한 번에 두 개 못해요. 너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못 건너니? 횡단보도 껌 씹으면서 어떻게 하지? 한 번에 두 개를? 아 그렇다 나 진짜 올려야 돼요. 안 돼요 말고. 알았어 말 안 걸 테니까 올려. 네. 너 내가 준 명함 왜 저렇게 던져놨어? 아니 던져놓은 거니까. 아 말도 하지 마요. 이거 해야 돼요. 최근 오빠 명함. 아니 아니 보러 나오자. 아니 꿀꿀아 거기다 줘. 아 이것만 보는 건데요? 잘했어. 꿀꿀아
아, 너 오늘 대박. 시청자 더 는다, 오히려 이제. 그렇지. 성인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지. 아... 아유, 저는 여러분들 뭐, 제가 역대 지금까지 방송 6년 하면서 게스트 천 명이 뭐야. 한 거의 2,000명, 3,000명 나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게스트 나왔던 여자랑 연락한 경우가. 그쵸. 헤이저. 그쵸, 헤이저. 이거 뭐야? 네? 하고 있어요, 편집. 오, 이 뭐야, 신기하다. 야, 자판이 나랑, 아, 이게 아이폰 자판이? 네네. 그, 샵, 우물정, 그거가, 그거 해시야? 네, 해시태그 하는 거. 그 키워드? 네, 사람들 이거 최근 TV 이렇게 하면, 사람,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면, 이거 막,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 TV 해시태그를 누가 봐? 김연아 이런 거 걸어. 막 그런 거, 엑소 이런 거랄까요? 어. 검색을. 엑소. 검색을 많이 하는 걸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제가 또 인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셀카, 셀피 다 걸었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셀피가. 셀피가 뭐야? 셀피가 영어네요. 줄임말이야? 셀카 뭐. 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전 영어 잘 못해요. 물어보지 마요. 아, 나. 나는 야, 나도 영어 잘 안 해. 이제 방송하면서 거울대. 나도 원래 영어로 많이 했었는데 영어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인스타 안 하시죠? 어, 나는 스타가 아니라서. 아, 셀카 피플의 줄임말이 셀피야? 아, 진짜? 아, 셀카라는 말이 외국에서도 그게 통용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 아니에요? 야,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오세요. 아이, 멍충하네. 그래요? 이거를 공개하면 이거를 방송으로 봤는데 여기로 가겠니? 응? 여러분들, 최군 오빠 저랑 찍은 정말 섹시하고 귀여운 사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네이버에서 아미를 검색하고 인스타로 들어오신 분들 1위이지. 여러분, 최군 TV에 저의 셀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저를 검색하시면 올 수 있어요. 얘는 좀 내가 가르쳐봐야겠다. 어, 얘 내가 탐난다. 잘한다. 아, 쿵TV가 VJ 시스템이 있어요. 네? VJ 시스템이 있어.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 근데. 아, 자꾸 틀으네요, 여러분! 야, 넌 틀음 안 하냐? 안 해? 겁나 하죠. 겁나 하지? 집에서 하죠. 댓글 1위 굿굿? 오, 댓글 엄청 달린데? 대박이다. 괜찮다. 너 괜찮아? 네. 너 천천히 먹어. 어. 너 진짜 주량 3병이니? 응. 소주? 응. 맥주는 한 6병까지 먹어요. 아, 근데 여자들의 나 주량은 안 믿어. 뻥이에요? 소주가 있긴 하거든. 아, 근데 소주는 안 돼요. 어, 소주는 안 돼. 소주 먹으면 진짜 판벌해져서. 근데 소주가 진짜 이미지는 서민적인 이미지가 좋아서. 볶음 사진. 진짜 네 인스타에 볶음 사진 있어? 네? 아니, 옛날에 기사에 좀 나왔었어요, 뭐. 네이버에서 아미 검색하면 나오는 거야? 네. 아마도? 판 벌고 싶다고 뭔 소리예요? 이거 술판 벌고 싶다 이 얘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술판?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데 봐봐. 나 이런 거 몰라. 우와! 이게 뭐야? 와, 너무 신기해. 너 너무 신기해요. 인스타그램이 누가 만든 거야? 제 인스타그램 원래 아니라거든요? 인스타그램 누가 만든 거야? 우와! 소름 돋았어. 지금 댓글 42개예요. 와, 나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 와! 42개면 많이 안 달리는 거야? 와, 대박. 이모진데 100명이 저 좋아요 눌렀어요, 지금. 우와! 그럼 뭐 너한테 그 돈이 얼마나 나와? 아, 돈이 아니라 이게 소통하는 건데 제가 원래 평소는 하트 100개잖아. 환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는요, 평소에는 와, 계속 업데이트는 그. 야, 너 누구야? 이쁘다. 저요. 아, 여자들은 이러니까 안 돼. 너를 올려라. 평소는 이렇게 많아봤자 200개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들이 200명이 200개 좋아요인데 지금 여기서. 아, 그러니까 좋아요가 많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춰주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원래 관심 끌려고 막 인스타그램 막 인스타그램 셀피 말한 거 달거든요. 관심 끌려고 이렇게 해. 댓글이 뭐라고 달렸어요? 장난 아니야.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신기해. 나 여기 또 나오고 싶어요. 이거 댓글이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메이저 하나께. 너무 신기하다 진짜. 메이저 하나께. 진짜로 우리 스튜디오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콜 맨날 노래 부르는 거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막 주크박스처럼 최근 TV의 주크박스. 이거 좋다. 아가리. 아미의 노가리. 아가리 별명이에요. 아미의 노가리. 아가리. 응? 아가리 TV. 아가리 쇼. 괜찮은데? 왜? 아가미 쇼 어때? 아가미 쇼. 아가미 쇼? 내 입으로. 아가미 쇼? 왜냐면은 내가 아미인데 아가미. 그러니까 이름이 아미니까 하긴 아미의 노가리. 나 아미를 넣어야 되니까 아가미. 아가미 TV 괜찮다. 아가미 TV. 아가미 쇼. 이거 한다고. 아가미 TV. 싱어송파이터? 지금 재미 없었어요, 근데. 저 쓰라는. 아니 너 그만 먹어야지. 아 항상 먹어. 아 안돼 나는 안돼. 여자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매기질 말든가 그죠 여러분. 매겨댄다 얘 진짜. 야 내가 언제 매겼어? 네가 따라달라고 해서 따라준 거 아니야. 야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그렇긴 하네. 매겼다니. 살벌하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너 그래도 나는 아이돌 느낌 난단 말이야. 하지 마. 아. 너 트로트 잘하니? 차범근 아나운서랑 맞아 저 보경이 되게 친한 동생이야. 아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맞아. 차보경이가 그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보경이가 저한테 보경아 보고 있니? 듣고 있니? 보경이가 오빠랑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팬이라고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경이가 연락처 줘가지고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뭐라고? 아미 네가 내 팬이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아미 니가 내 아니 예 좋아한다 그랬어요. 최근 TV 봤다고 너무 웃기다고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진짜요? 진심인 거다. 난 이거 진짜 Honesty 말라온기 Honesty만 갈 거야. Honesty Start your lonely world And every 영어 가사 몰라 I'm truly honest Honesty Honesty 복덩이. 보경아 보고 있니? 보경이 봐야 되는데? 보경이한테 보라 그럴까요? 야 너 근데 약간 정신이 없다. 너 약간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조증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말 한마디를 했으면 기승전결을 한 다음에 그걸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 지금 벌써 네. 1분 안에 화제를 6개를 던졌어 네가. 아 네. 인스타그램 했지, 셀피 했지, 댓글 달렸다고 좋아했지, 차보경 던졌지, 맥주 던졌지, 치킨 던졌지, 시청자 저 워워 하고 조증 걸린다이? 천천히 6년 했지? 앞으로 네. 60년 음악 해야 되지? 그럼 10분의 1도 안 왔지? 네. 그러면 10분의 9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멋있어요. 소름도 되게 멋있는 이런 것도 됐어. 얘기하지 마. 되게 형식적이야. 진짜인데? 난 누가 봐도 안 멋있어. 조용히 해. 야 너의 인생이라는 건 단거리 육상이 아니야. 우리는 이봉주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마라톤이란 말이야. 42.19km라고 하는 우리 조금 말이 긴 것 같은데 노래 한번 갈까요 여러분? 장난친 거예요 일부러. 아예 여러분 노래 하나 갈까요? 그래요. 뭐 할까요? 아 근데 진짜 잘한다 노래. 내가 이거 아니에요 직업인데 당연히 해야죠. 아니야 야 직업이라고도 야 아이돌 중에서 노래부터는 아이돌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요즘 아이돌분들 노래 정말 잘하세요. 대부분이 못한다에 내 손모가지와 전재산을 건다. 잘하는 애들이 요즘 있지. 하지만 네. 대부분이 못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못 봐서. 난 그렇다고 생각해. 좋은 날? 아이유 좋은 날? 어떻게 그거 안 돼 안 돼. 할 때 있어. 막 이래. 아 그래? 좋은 날 할 거면 이거 술 가리자. 왜냐면 이미지가 있어서 페북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네. 나 이렇게 생각한다 너. 오빠야. 여러분 좋은 날 어때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그쵸? 굿데이 고만두. 진짜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함께요. 아우 너무.
실패. 아니 노래를 까먹었어요. 박자가 너무 빨리 잡았네. 헤이 뭐 어때? 나이스. 아니야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원래 하는데 욕친 거야 박자를요. 다음에 나올 때 연습해서 와요. 아니 아닌데. 잘한다. I'm in my dream. 오. 어허 그치 아까 박자가 좀 빨랐던 것 같아. 실패 아니에요. 아이 몰라 아이유 씨는 대단합니다. 아이유는 아우. 아이 진짜 기척 날라. 죄송합니다. 아 답가요? 오빠가 답가 하시는 거예요? 오빠 답가 해달라는데요. 먹고? 아 뭐 어떡해. 치킨이 다 거기 있죠. 치즈건? 치즈건이요? 응? 아 양아들기 저 양아들기 앞에 자라요. 치즈건은 좀 그렇지. 여자한테는 치얼스 아니야? 치얼스? 치얼스 할래? 치얼스 할까? 신나게 그래 맥주 한잔 하고. 여러분 치얼스? 아 근데 지금 하면 너무 시끄러울 텐데 여러분들 나 욕 먹을 것 같아요. 아니야 간지기니까 한잔해. 잠깐만 이게 뭐 있는데? 일어나서 나네. 일어나서 한다고요? 모든 게 집착인 걸.
재밌다. 재밌다. 재밌었다. 짱잼 꿀잼. 꿀잼 꿀잼. 아 금호동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아 중동님 101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치킨 튀어나올 뻔 입에서. 힘드니까 맥주 한잔 할까요? 그래요. 쉬어. 아 쉬어. 아 진짜 복면가 나오고 싶다. 인스타 팔로우 3,800 돌파해. 어 진짜요? 어 일단 4,000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롱님 100점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아 우리 별다리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딱 오늘 저희 2시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댓글 엄청나네. 와 댓글이 지금 너무 감동이야. 아 그래? 울지마 울지마. 아니 눈물이 좀 없어서. 어머 티얼스 봤어 방금. 아 진짜 그런 것까지 올라와? 인스타는 그 돈이 돼? 네? 돈이 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힐링 아니면 소통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짱이에요. 돈이 안 되는 소통은 고통인데. 아 인기가 없어서 고통이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아 이거 이게 소통이네. 바람기하고 어떻게 해. 아까 했다가 욕먹었어요 시끄럽다고. 아 바람기역. 에? 손 뭐라고요? 손오공. 손오공. 신서유기. 에이. 아 제가 답가 하나. 그럼 남자가 불렀을 때 아 참 이 노래 너무 좋더라 하는 노래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쉬스본이야? 쉬스본은 좋아. 쉬스본. 바람기역? 바람기역? 제가 선샤인 아니요 선샤인 러브는 랩하시는 분이 하신 거예요. 저랑 동명이인이시고요. 남자 래퍼 분이신 다른 아미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치 아미라고 있어요. 오빠 양아대교 질려. 양아대교 앞인데. 나 안경 좀. 오빠 한국 하실 동안 잠깐 쉴게요. 저는 라오르 있었지 아버지는 낚시 잡은 우리 야쿠 유튜브며 아사카와 빙규 자치비며 머리맡에 너희 별사탕에 별풍선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에 난 기억하니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니 아 기억하니 yeah.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아미, 아미고. 잘한다. 아미는 약간 진짜 자기 색깔로 만들 줄 아는구나. 그래요? 저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가 왜? 어머머머머 555개예요? 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야, 아미야. 내 너한테 안 줄 거야 이거. 아 이렇게 감사도 하는데 좀 반 줄 줄 알고. 와 진짜 대박이다. 엠페라치님 555개 감사드립니다. 와. 오. 언니 이거 핸드폰 충전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안 돼. 아 진짜요? 어떡해. 왜 왜? 이게 반응이 너무 많이 와서요. 폰이 배터리가 없어요. 몇 프로인데? 지금 10%. 꺼놔봐요. 아 10%면 괜찮지.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저는요. 아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저 성격 솔직히 그대로거든요. 제가 가식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하는데 저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네, 술 마셔서 기분 좋은 거 아니고 이거 간에 기별도 안 해요. 이 정도는 저한테. 그래? 아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인스타 좋아요 232개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제 그것만 먹고 그만 먹어. 맞아요. 나는 여자의 주량은 안 믿어. 아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해요? 저 진짜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오늘 2시까지. 2시? 아 14? 17분 남았어요? 17분 남았는데 너만 괜찮으면 연장할 순 있지. 30분 연장 콜? 30분 연장 콜. 아 30분 너무 길고 10분. 10분이야? 어. 응 보내실 때까지 보내주실 때 딱 갈게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보내는 사람 맞잖아. 나는 너만 괜찮으면 나는 새벽 3시까지 괜찮아. 아 진짜? 근데 그건 너무 투머치고. 그쵸. 나는 죄송합니다. 근데 맞나? 나는 제일 좋을 때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실장님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집이 멀어요. 2시까지가 딱 좋아요. 오늘은.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아미 간 다음에 또 혼자 개인적인 소주 먹방 할 거기 때문에. 아 진짜요? 나 오늘 시청자들하고 좀 할 말이 있거든. 아 그렇구나. 약간 좀 침대려가지고 고백할 게 있어서. 아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딱 노래 두 곡 부르면 끝날 시간인가요? 아니 근데 뭐 그럴 건 없어 우리는. 아, 그래? 뭐 나 오늘 MBC에서 어플 라디오 DJ 하고 왔는데 거기서 아 이거 말 똥머리 하면 더 어려 보일까 해서 말아봤는데 별로네. 그 혼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아니? 아 알죠. 화장을 고치고 알죠.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어 그래요? 부를까요? 어. 진짜 알아? 어, 예, 알죠. 가끔씩 불러요. 아, 모르는 노래가 없네? 해봐요. 틱. 틱 부르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애인이 있어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백지영 사랑 안 해. 이제 대신 사랑 안 해. 말하는 넌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이선이 인연 이별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2년. 와 진짜 잘한다. 와 신기하다. 누르니까 나온다. 마침 다 아는 거였네요. 와 대박이다. 뿅. 아 너무 좋다. 오늘 진짜 너무 좋네. 오늘 우리 11시부터 했으니까 2시까지 하면 몇 시간이지? 3시간? 오. 와 3시간 금방. 와.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아미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게 너무 큰 사랑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해. 나 지금 굳이 꿈 같아서 잘 안 믿겨져요. 이 상황이 지금 이 3,000명 넘으시는 분들이랑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진짜 실검 그거 올라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안 믿겨서 와. 사실 다 조작이야. 멜론이랑 짜고 친 거야. 설마. 이것도 설마. 한 지금 두세 명이 돌아오면서 지금 치는 거야, 작가들이. 그래요? 아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 누적이 4만 명이에요? 아니, 아, 잘못 봤나? 지금도 실시간 1위 유지 중이래. 대박이다. 어디요? 멜론이요? 멜론, 급상승. 아, 여기 어떻게 가능하지? 아, 이건 실시간이고, 급상승. 아, 네이버? 와. 아, 멜론, 우와. 과일. 행복하다. 행복하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저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와주세요, 진짜. 진짜로. 불러주시면 당연히 오죠. 언제든지? 언제는 집도 가까운데. 새벽 3시에 술 먹다가, 아미야, 와서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되냐? 하자, 하자. 하는데,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매장당하겠지, 취해가지고. 군대치킨 맥주요? 네, 되게 맛있는데요? 오늘 딱, 아. 예, 2시 이거 딱 이거 하나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봉변강 나가는 거 소원이에요. 지금 진짜 그거 하나 나가면은 근데 너무 그 얘기하면 안 돼. 너무 나가고 싶다 얘기하면은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 섭외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 안 하다가 섭외가 돼야 되니까 아, 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돼. 너무 나가고 싶다 그러면 섭외를 안 하지. 나가도 근데 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알아서 제아에 있으면 데려갈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으니까 기다려볼게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재밌어요. 하, 너무 좋다.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그냥 딱 부르고 갈까요? 해줘. 어떻게 할까요? 뭐 해드리, 뭘 불러드려야 되지? 아, 서쪽 하늘? 서쪽 하늘? 여러분 서쪽 하늘 아세요? 알지. 웨스턴 스카이. 대화하다가 가라고 여러분? 노래 한 곡 마지막으로 누구 노래? 유나 올랄라스. 네. 아, 올랄라스 썼는데 여자 키로 가능해요? 그거를? 몇 키 올리면 되지? 그냥 여자 키 바뀌어. 하나, 둘, 셋, 넷. 셋. 네 개나? 네. 너무 높을 텐데? 이 여자 키걸요? 그치? 하나 아니면 낮추면 되지. 아, 메이라는 입을 아까 불렀는데. 내린 하늘은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빛나는 하늘은 왜 그리 내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아, 노래 부를 때 순간 그 감정이입이랄까?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다시 한번 감동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았다요? 아, 멋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도 네. 잘 되길 응원해주세요. 마지막 우리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의 선물 감사드리고요. 자, 금호동이 어이구 팬클럽 가입을 해? 쌍둥이 조까모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금호동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한 소감 조금 길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소감이요? 되게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방송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6년이 동안 많이 많이 막 외롭고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리웠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정말 원 없이 이렇게 막 하게 돼서 여한이 없네요. 남들한테는 이해 안 갈 수 있겠지만 저처럼 뭐 맨날 기다리고 기회 오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오게 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짜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까불고 더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노래도 너무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아미였습니다. 오! 아 오늘 대박이었어요 진짜. 막잔 할까요? 네. 축하주 한 잔. 아, 살짝 올라왔어. 감정. 아미야, 고마워. 자, 여러분들 앞으로 아미씨의 활동 그리고 가수로서 인생에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응원과 관심이 큰 사랑이 됩니다. 앞으로 아미의 앞으로 음악 활동을 위하여!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 되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거 내가 녹화할래요. 아 이거 유튜브 보면 나오죠? 마지막 노래는 아미 씨 노래 들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몇 석까지 아미 씨 인사하고 일어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아미였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너무 즐거웠어요. 나던 기대시에 미치지 않게 미친 듯이 미친 짓도 해봤었지. 하지만 남자인 친구밖에 못 미친 건지 이기적인 너 위에 맞춰 만졌던 내게 지친 건지 네 사랑 이기적은 내 주위 유행처럼 돌며 감기지만 난 씩씩하잖아. 독한 술로 기본 열병 알아. 또 바로 너가 잡아줄 걸 알아. 잡아줄 걸 알아. 내가 뭘 하던